2019 2019 핫!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빅다운입니다. 디비전 라운드가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전 영상에 이어서 AFC 디비전 라운드에서 신시내티 벵갈스와 테네시 타이탄즈의 경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FC의 1번 시드로 테네시 타이탄즈 홈에서 플레이가 된 게임인데요. 저번주에 한 경기 쉬어서 아직 감이 좀 안 돌아온 걸까요? 타이탄즈의 공격으로 시작한 게임은 테네시 타이탄즈의 쿼터백 라이언 테넬이 시작하자마자 인터셉션을 당하면서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벵갈스의 공격에서 조보로우는 진짜 끝없는 학대를 받았는데요. 이번 경기 내내 이래요. 벵갈스의 나약한 오라인은 타이탄즈의 D라인을 상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벵갈스의 자말 체이스는 자신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거의 횡패스에 가까운 패스를 말도 안 되는 운동 능력으로 60야드 가까이 달리면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번 시즌 벵갈스는 당장에 필요한 오라인을 제껴두고 1라운드에서 자말 체이스라는 리시버를 뽑으면서 안 그래도 로스터에 재능이 좀 많던 상황이었는데 한 명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이 공격권을 필드골로 마무리하면서 6대0으로 앞서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공격권에서 타이탄스가 빅플레이를 해내는데요. 러싱인 척 패싱하는 플레이 액션 전술로 팀 내 에이스 리시버인 AJ 브라운에게 쿼터백 라이언 테너일이 정말 빅패스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권은 팀의 부동 에이스인 데릭 헨리가 와이드캣 포메이션에서 그대로 공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면서 터치다운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경기는 6대6 동점이 됩니다. 참고로 와이드캣 포메이션이랑 쿼터백이 공을 스냅받지 않고 다른 선수가 받는 전술인데요. 보시면 데릭 헨리가 공을 바로 센터한테 받아서 터치다운하는 걸 볼 수 있죠. 벵갈스는 지속적으로 색을 내주면서 필드골에 만족을 하게 되는데 경기는 이렇게 9대6으로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벵갈스의 러닝백 조 믹슨이 기가 막힌 러싱 터치다운에 성공하면서 벵갈스가 첫 터치다운을 기록하고 게임은 이렇게 16대6으로 벵갈스가 앞서가게 돼요. 러닝팀인 타이탄스가 러싱으로 빅플레이를 내준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자신들이 진정한 러닝팀임을 보여주듯이 슈퍼 러싱을 이어서 해내는데요. 데릭 헨리의 백업인 포맨이 수비의 러시를 피하면서 무려 45야드를 전진하는 슈퍼플레이를 보여줍니다. 번호판만 가리면 데릭 헨리를 연상할 정도의 터프한 러닝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그대로 득점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플레이에서 벵갈스의 수비가 아주 빅플레이를 제대로 해내면서 라이언 테넬의 패스를 톡 쳐넣고 인터셉션을 마무리 지으면서 벵갈스가 기세를 되찾아옵니다. 이번 게임 초반에 타이탄스는 이와 똑같은 플레이 액션, 그러니까 러싱을 하려다가 패스라는 전술을 했었는데요. 당시 벵갈스 코너백 마이클 히트는 함정에 제대로 빠지면서 러닝백에 달려들었었는데 이번 플레이에서는 알 또 안 속지 하는 느낌으로 러닝백을 쳐다도 안 보고 바로 패스라인으로 뛰어들면서 인터셉션하는 간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벵갈스에게 기세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듯이 테네시 타이탄즈의 아마니 후커는 극한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면서 인터셉션을 성공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세를 타이탄스가 되찾아옵니다. 진짜 공에 대한 집중력이 어마어마한 너무 멋진 플레이였는데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땅이 닿기 전에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공격권에서 쿼터백 라이언 테너일이 리시버 AJ 브라운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연결하면서 동점 터치다운을 기록합니다. 2대2 상황에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공을 던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AJ 브라운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품에 공이 쏙 떨어지는 환상적인 패스로 터치다운을 성공합니다. 이어지는 벵갈스의 공격, 타이탄스의 수비에서 타이탄스의 D라인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면서 벵갈스의 공격을 차단하는데요. 이제 게임의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경기가 7분 정도 남은 상황, 포스다운 상황에서 벵갈스가 타이탄스의 스타인 데릭 헨리를 틀어막으면서 공격권 갱신을 막습니다. 수비가 한 건 제대로 해주네요. 하지만 이어지는 벵갈스의 공격권에서 타이탄스의 수비가 한 건 더 해냅니다. 조버로우를 또 한 번 색하면서 벵갈스는 2분 52초 남은 상황에서 펀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무려 아홉 번째 색입니다. 타이탄스가 러싱 팀인 걸 감안하면 이번이 마지막 공격권이었을 수도 있는데 벵갈스의 팬들을 좀 아쉬울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라이언 테넬의 단거리 패스가 리시버의 손을 맞고 튕겨 올라가면서 벵갈스의 수비가 이 공을 그대로 낚아챕니다. 30초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그야말로 벵갈스의 수비의 슈퍼플레이가 거진 끝난 경기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30초 남은 시점 공을 받은 저버로는 짧은 시간에 칼같은 외곽 패스를 통해 팀을 필드골 사거리 안에 들어가게 하고 벵갈스의 루키 키커 에반 맥페르슨이 52야드 필드골을 완성시키면서 벵갈스가 승리를 하고 AFC 챔피언십전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종합해서 보자면 이번 게임은 많은 사람들이 승자라고 예상했던 테네시 타이탄스가 신시내티 벵갈스에게 무너졌는데요. 벵갈스는 이번 시즌 근 몇십 년 만에 플레이오프 첫 승 이후에 AFC 챔피언십까지 진출했습니다. 마지막 AFC 챔피언십이 제가 기억하기로 1988년이었나 때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명해설가이자 가장 유명한 선수평가 사이트인 PFF를 운영하는 크리스 콜리너스가 당시의 선수였죠. 패자인 테네시 타이탄스 이야기부터 하자면 테네시 타이탄스의 수비는 색을 무려 9번이나 하면서 리그 최고의 어린 재능 떠오르는 스타 쿼터백 조보로에게 지옥을 선사했는데요.
턴오버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리그 최강의 리시버진이자 리그에서 손에 뽑힐 공격전을 단 16점, 단 한 개의 터치다운으로 막아낼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공격 쪽에서는 여러모로 타이탄스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타이탄스의 러싱이 140야드 정도로 100야드를 넘어서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팀의 주공인 데릭 헨리가 20번의 러싱 시도 끝에 단 66야드로 시도당 3야드가 조금 넘을 정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였고 아무리 수비가 러싱을 막기 위해 박스에 8명, 9명 넣었다지만 킹 헨리가 아직은 좀 부상의 여파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보 러닝백인 폴민 역시 한 번의 빅플레이를 제외하면 평균 정도의 러싱을 보였을 뿐이죠. 벵갈스가 대놓고 박스에 수비를 많이 넣으면서 러싱을 막을 게 자명한 상황에서 오늘 가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건 바로 쿼터백 라이언 테너리였습니다. 몇 번 기가 막힌 패스를 하게 됐지만 전반적으로 시선 처리, 정확도 면에서 굉장히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칭찬부터 하자면 AJ 브라운의 터치 패스는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브라운이 코너백을 제끼고 뒤돌아자마자 폼에 쏙 떨어지는 패스는 와 진짜 이보다 정확하게 던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반면 그 외에는 여러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했는데요. 우선 패스 정확도 부분부터 이 플레이를 볼 수 있습니다. 리시버는 가속을 받은 상태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이 자신의 가슴 쪽으로 오게 된다면 리시버의 역량에 따라 정말 빅플레이로 연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게임에서 라이언 테너리는 이런 패스들을 리시버의 진행방향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몸을 오히려 꺾어서 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부정확한 모습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플레이가 특히나 중요한 이유는 타이탄스의 공격 자체가 러닝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러싱인 척 상대를 속이고는 패스를 하는 게 타이탄스 패싱 게임의 청사진인데 말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단거리 루트들이 밥줄인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첫 플레이 인터셉션 상황을 커트 워너가 아주 잘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리시버는 필드의 중앙에 깊숙이 달리는 루트를 타는데 세이프티 선수가 후방을 의식하면서 뒷걸음질 치면 리시버 꺾어 돌아오면서 공을 받고 세이프티가 전진을 하면 그 뒤를 파고드는 루트인데요. 그 옆에 리시버는 바깥으로 돌아서 최후방까지 달리는 루트를 밟게 됩니다. 여기서 테너힐의 시선 처리가 좀 미숙합니다. 이런 플레이에서 쿼터백은 옵션이 있는 리시버,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리시버를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플레이가 전개된 내내 돌아나가는 리시버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완전히 오픈할 수 있는 리시버를 놓치고 세이프티들의 움직임이 고정되면서 별로 좋지 않은 인터셉션이라는 결과를 낳았죠. 벵갈스의 측면에서 보면 벵갈스의 신승의 주인공은 바로 조보로입니다. 조보로는 무려 9번이나 색을 당하는 와중에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물론 승리는 했지만 지적할 건 지적을 하고 갑시다. 벵갈스의 오라인은 엄청나게 약한데요. 물론 타이탄스의 D라인맨이 아주 수준급인 건 맞지만 네, 벵갈스의 오라인이 약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경기 내내 9번의 색을 당했는데요. 플레이를 몇 개 뜯어보자면 특히나 D라인 스턴트라고 하는 D라인들끼리 자기가 공략하는 공간을 바꾸는 D라인의 플레이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선수가 먼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취해서 오라인의 이목을 끌고 이 선수가 한 박자 늦게 돌아 들어가면서 비어있는 공간을 쭉 달리는 플레이가 D라인 스턴트인데요. 시즌 중에도 이 플레이에 대처를 잘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제대로 당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오라인끼리 서로 블로킹 배정이나 스킴, 뭐 소통이 안 돼 있어서 수비에 뚫리기도 했으니까 사실 뭐 오라인 전체적으로 그냥 약점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벵갈스 입장에서 더 취약한 이유는 조버로우와 벵갈스의 경기 스타일 때문이에요. 벵갈스와 조버로우는 빅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정규 시즌에서 패스당 야드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쿼터백 조버로우와 벵갈스의 리시버진이 뛰어나던 말도 되지만 양날의 검처럼 빅플레이가 전개되기 위해서는 리시버들이 필드 최후방까지 달릴 시간이 필요하기에 조버로우가 포켓에서 공을 오래 잡고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생기죠. 그리고 오라인이 약한 상황에서 포켓에서 공을 오래 잡고 있다는 건 오늘 같은 참사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벵갈스는 이런 공격 스타일 유지 그리고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거의 항상 타이트엔드와 러닝백을 블로킹에 가담시킵니다. 즉 5인의 오라인 외에 2인의 추가 블로킹을 만들어서 7인 블로킹을 만들죠. 그리고 리시버 3명이 필드를 누비는 구조로 공격을 펼칩니다. 물론 리시버들이 밟는 루트들의 디테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벵갈스의 빅플레이는 사실 리시버진 3인 자말 체이스 티긴스 타일러 보이드가 코너백과의 1대1에서 늘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특히나 딥루트에서 그렇습니다. 조보로우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수비가 지금 누구와 1대1을 하고 있는지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습니다. 시간을 좀 투자해서 필드를 계속 보는 쿼터백 조보로우는 1대1인 리시버를 바로 찾아내고 상대 코너백이 반응하는 것보다 반박자 정도 빠르게 패스를 던져서 빅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여기다 수준급 쿼터백 중 정확도 1위 스탯의 위험은 이런 반박자 빠른 패스의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뛰어난 벵갈스 리시버들의 캐치 후 전진 능력을 배가시키죠. 아까 말씀드린 3명의 리시버들 모두 각각의 코너백을 상대로 1대1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지만 벵갈스의 측면에서 가장 주의할 건 바로 리시버 자말체이스입니다. 조보로우와 대학 동창으로서 대학 리그를 제패했던 이 둘은
프로리그에서도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둘의 호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말한 코너백이 반응 못하는 반박자 정도가 아니라 한 박자 빠른 패스를 연결시키죠. 예를 들면 조보로가 세이프티들의 움직임을 통해 자말 체이스가 1대1인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자말 체이스는 뭐 1대1을 제끼는 방법은 멈췄다가 뛰던가 왼쪽으로 살짝 페이크 줬다가 우측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뭐 그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요. 둘의 호흡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자말 체이스가 어떻게 수비를 벗겨낼지에 대해 이미 알고 있고 그에 따라 공을 어디에 떨궈야 할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말 체이스가 첫 페이크 동작을 넣기도 전에 이미 손에서 공이 떠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코너백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한 박자 빠르게 패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말 체이스의 약 능력치, 그러니까 캐치 후 야드 능력치에 대해서는 이번 경기에서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거의 1야드 정도 전진하는 횡패스를 한 60야드의 슈퍼플레이로 만들어낼 정도로 비단 조버로우가 없어도 자말 체이스 자체의 슈퍼스타 능력은 진짜 어마어마한 걸로 보입니다. 정규 시즌에서는 이 전술 메타를 활용해서 조버로우와 벵갈스는 리그에서 제일 가는 폭발력의 팀으로 거듭나는데요. 후반기부터는 상대하는 팀들이 이런 디펜스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자 러닝백이나 타이트엔드 한 명을 블로킹했다가 근거리로 빠지는 루트를 달리게 해서 재미를 보기도 하고 리시버들이 딥 루트만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짧은 루트를 달리게 해서 재미를 보기도 했지만 기본적인 이 팀의 골자는 리시버와 코너백의 1대1을 찾아서 던지고 우리의 리시버가 너의 코너백을 무조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속담으로 하면 Our guy is better than your guy라는 말이 있을 정도 돼요. 이 모토에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애가 니보다 나으니까 공중볼 던지면 우리가 낚아올 거다 이런 모토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폭발력 그 자체인 벵갈스의 리시버진 팀의 노골적인 약점인 오라인이 명백한 득과 실이 있는 팀이 바로 신시내티 벵갈스인데요. 하지만 이 팀의 가장 큰 감점은 바로 조버로우입니다. 조쿨 버로우라고도 불리는데 전설적인 쿼터백 조 몬테나의 별명이기도 한 쿨을 계승한 조 버로우는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쎄한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있어요. 덤덤하게 승리를 하고 시가를 피는 모습이 계속 생각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크게 감정 변화도 없고 굉장히 침착하고 어떠한 상황에서건 약간 등골을 좀 서늘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좀 쿨한 그런 계열의 뭐 조몬타나 이쪽 계열의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LA 램즈처럼 슈퍼스타들이 그득그득하진 않지만 저는 이 팀의 수비를 사실 이른 것보다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루 아나루모가 수비 코치로 있는 팀인데요. 제가 이리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이 팀이 하프타임에 상대의 공격에 맞춘 전략을 기가 막히게 잘 짜오기 때문입니다. 스탯적으로도 보면 놀라운 점이 이번 시즌 실점을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면 전반의 벵갈스의 실점을 리그 23위로 중하위권 수준인데요. 후반 기준으로 하면 무려 리그 3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팀이 하프타임에 상대방을 분석을 기가 막히게 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전략 수립을 잘하고 그걸 또 수행할 정도의 선수진을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요. 팀 내 스타 선수는 엣지러셔인 올프로에도 뽑힌 트레이 핸드릭슨이 있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한 1선 수비진의 쿼터백 압박 능력이 벵갈스의 수비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뭐 세이프티진도 굉장히 수준급이고 수비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뭐 사실 이 시점에 게임을 하고 있는 팀 중에 수비가 안 좋아 보이는 팀이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벵갈스의 모든 경기를 다 본 게 아니라서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인터뷰와 전문가들의 패널 분석을 보면 분명 이름값 이상의 무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서드다운 비상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가장 중요하게 감독이 코칭을 좀 제대로 했다는 느낌일까요? 미세하고 작은 부분 디테일에 신경을 놓치지 않고 선수진과 전술도 항상 좀 날이 서 있습니다. 전반 후반의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조종을 잘 해낼 정도로 전술과 수비 선수들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 타이탄스처럼 노골적인 스타일을 상대로도 틀어막을 수 있다는 게 뭔가 굉장히 반짝이는 부품이 있는 건 아니지만 진짜 팽팽 잘 돌아가는 기계의 느낌이 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